동영상 콘텐츠 제작자 BJ 강티아가 자신의 단골 펫숍에 들어섰다. 지금 시대와 달리 펫숍에는 동물이라 부를 것이 없었다. 펫숍에는 가차가차 머신이 수만 대 정도 구비되어 있었다. 모든 동물들은 그저 유전자 형태로 가차가차에 담겨 있었다. 고객들은 생물 가차 말고 때로와 가차라고 불리는 또 다른 가차 머신에서 아미노산과 촉매 효소가 들어있는 캡슐을 산 다음에 그것을 물에 풀어놓고 유전자를 넣어야 했다. 그러면 수조 안에서 화학적 반응이 일어났고 그렇게 그런 영양스프 안에서 생물이 형성되었다. 참으로 편리한 애완동물 샵이었다. 이 가차가차는 전 생물을 아우르고 있었다.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생물의 유전 정보가 캡슐에 담겨 있었다. 심지어 멸종된 생물들까지도. 인기 높은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는 물론이고 포악한 랩터도 있었다. 물론 그것을 키우다가 수많은 사람이 물어뜯기는 사고가 있었지만 그래도 늘 수요가 있었다. 도쿄의 하수구에서는 키우다 버린 어린 모사사우루스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길이가 1m는 넘는 잠자리도 있었다. 30cm가 넘는 도스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도. 그러나 이런 곤충들은 산소 농도를 높여주지 않으면 얼마 안 가 죽고 말았다. BJ 강티아는 멸종생물 먹방 콘텐츠의 대가였다. 다음 그의 동영상 클립의 제목을 보면 대충 그의 먹방 성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충격. 스테고사우루스 등갑각 스테이크. 그 맛은 과연 어떨까요? 3000년 전 오스트레일리아에 표류한 유럽인이 먹었다는 도도새의 맛은? 그리고 그들은 정말 인간이 다가가도 도망치지 않았을까? 트리케라톱스의 세 뿔 중 어느 것이 가장 쫄깃한가? 석탄기의 손바닥 바퀴벌레. 과연 새우 맛이? 동영상 제작자는 오늘은 어떤 가차를 돌릴까 고민하고 있었다. 가차의 특성상 늘 원하는 생물이 나오지는 않았다. 그러나 특이한 생명체는 이 가차샵에서 살 수밖에 없었기에 그는 이곳에서 생방 촬영을 했다. 그는 인공지능 꿀벌 카메라 한 마리를 따르게 하고는 흥미롭다는 듯 가차샵을 둘러보았다. 그러더니 한 가차 머신 앞에서 멈춰섰다. 와, 시청자 여러분, 여기 심해생물 코너가 있네요. 오늘은 심해어 먹방이나 해볼까요? 여러분 의견을 묻습니다. 꿀벌 카메라는 인공지능이 뛰어나서 자신이 촬영하는 화면에 곧바로 여론조사 창을 띄워 자동으로 결과를 집계하여 방송인 BJ 강티아에게 전송해 주었다. 네, 여러분, 찬성이 93%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결제를 하고 어떤 생물이 나오는지 한번 보죠. BJ 강티아는 손바닥을 결제창에 대어 생체 인식 결제를 하였다. 그러자 가차 캡슐 하나가 또르르 하고 출구로 굴러나왔다. 심해 악마 문어. 오늘은 문어 숙회나 먹어볼까요? 시청자들의 반응이 신통치 않았다. BJ 강티아는 다시 결제를 하고 가차를 돌렸다. 또르르르. 하, 또 발광 문어.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또르르르. 심해 초롱아기. 수컷도 포함. 이거 어떨까요? 일본에는 오야코동이라는 덮밥이 있는데 왜 그것이 오야코동? 즉 어버이 자식 덮밥이라는 이름인 줄 아십니까? 바로 닭과 달걀로 만들기 때문이죠. 시청자들의 흥미도가 향상된다는 피드백이 왔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말을 이었다. 그럼 오늘은 심해 초롱아귀 부부찜 먹방을 해볼까요? 어떠신지요?
97.99%의 압도적 찬성. 그는 가차를 스튜디오인 자취방으로 가져왔다. 방송은 계속되었다. 자, 여기 커다란 수조에 아미노산 촉매효소 수용액을 넣었습니다. 이제 오늘 산 가차에 들어있는 심해 초롱아귀 유전자를 넣어보겠습니다. 우선 암컷 유전자입니다. BJ 강티아가 수용액에 유전자 캡슐을 넣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10초도 안 되어 꿈틀거리는 생명체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는 오늘 암컷과 수컷 딱 한 마리씩 필요하니까 한 마리만 빨리 성장시키고 나머지는 죽입시다. 여기 선택적 성장 촉진제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가장 건강하고 찰진 개체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죽습니다. 그는 스포이드로 초록색 물방울을 하나 똑 하고 수조에 떨어뜨렸다. 그러자 채 5분도 안 되어 심해 초롱아귀 한 마리가 좋기 직경 50cm는 되는 크기로 자라났다. 자, 이번에는 수컷 초롱아귀 유전자를 배양해 볼까요? 매뉴얼에 따르면 수컷은 2cm 못 되는 크기로 자란다네요. 그러니 이 접시에 배양해도 될 것 같군요. 그는 접시에서 수컷을 배양했다. 매뉴얼대로 수컷은 엄지손가락도 안 되는 크기로 자라났다. 자, 이제 수컷을 암컷의 수조로 넣어봅시다. 매뉴얼에 따르면 참으로 신기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두근두근.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준비되셨으면 이제 갑니다. 벌꿀 카메라가 빛을 깜박깜박 내비쳤다. 이제 시작하라는 표시였다. BJ 강티아는 수컷 초롱아귀를 암컷의 수조로 넣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수컷은 암컷에게로 돌진하더니 그 암컷의 옆구리 부분을 물었다. 암컷은 수컷을 떼어버리려고 몸부림을 쳤다. 그러나 수컷은 아무리 해도 떨어지지 않았다. 수컷은 암컷을 물고 자신의 혈관을 암컷의 혈관에 연결시켰다. 그리고 자신의 뇌를 소화시켰다. 그렇게 수컷은 암컷의 몸에 완전히 동화되었다. 매뉴얼에는 초롱아귀의 수컷은 드넓은 심해에서 암컷을 만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암컷을 만나면 그대로 암컷에게 달라붙어 동화되고 자신의 정낭만 남기고 완전히 암컷의 일부가 된다 라고 나와 있었다. 과연 그 말대로였다. BJ 강티아는 신이 났다. 구독자와 좋아요 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BJ 강티아는 이 암컷 수컷 초롱아귀를 꺼내었다. 그리고 얘의 그 먹방을 시작했다. 물을 끓이고 고추장을 풀고 무, 파, 숙주나물, 쑥갓을 넣고 초롱아귀를 넣으려는 순간이었다. BJ 강티아는 갑자기 오한이 들면서 일종의 기시감을 느꼈다. 아, 이거 어디선가 본 듯한 장면인데 도대체 뭘까? 이 낯익은 느낌은. 그래,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 BJ 강티아는 초롱아귀를 넣고 양념을 잘 버무려 찜을 만들고 있었다. 그는 잠깐 맛보기를 하였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는구나. 맞아, 이 느낌 언젠가 경험한 적이 있었어. 그래, 이 다음엔 저 아귀찜에서 갑자기 아귀들이 일어설 거야. 맞아, 이 사건은 과거에 경험한 적이 있어. 난 도망쳐야 해. 그리고 BJ 강티아는 초롱아귀가 일어서는 것을 보았다. 그 아귀들은 날카로운 이빨로 그를 사정없이 물어뜯기 시작하였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뒤를 이어 지금까지 그의 먹방 희생자들인 스테고사우루스, 도도새 등이 등장하여 그를 마구마구 물어뜯었다. 그 생물들은 BJ 강티아의 고기를 맛있게 즐기고 있었다. 강티아는 끔찍한 비명을 내질렀다. 그리고 강티아는 미처 몰랐지만 이것은 또 다른 BJ에게 생중계되고 있었다. 자, 이것이 바로 멸종동물 먹방을 시전한 사람의 말로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이 멸종동물 먹방 진행자였던 BJ 강티아의 유전자 캡슐을 가챠샵에서 샀습니다. 저는 그가 먹방한 생물들의 복수극을 다루는 BJ 넵투누스입니다. 이 유전자 캡슐을 수용액에서 부화시키면 BJ 강티아는 늘 이 끔찍한 기억을, 그 끔찍한 일을 당하기 바로 직전이 되어서야 다시 상기하게 됩니다. 참으로 재미있지 않습니까? 자, 이동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클릭. 잠깐. 이 장면도 언젠가 있었던 일인 듯한.